오늘 우리 집 메뉴는요, 밥새우, 호박, 가지볶음이에요. 밥새우, 호박, 가지볶음에다가, 갯장어, 양념구이를 할 거예요. 갯장어, 양념구이는 값도 저렴하면서 단백질 풍부하고, 영양이 좋은 식품이죠. 그리고 이제, 채치고 남은 채칼에 채치고 남은 이런 짜투리 그 당근을 이렇게 호박 애호박이 계속 열리니까 애호박을 부지런히 먹어치워야 되겠죠. 요새 애호박이 여름 내내 안 열리던 애호박이 우리 밭에 엄청 열려요. 파란 게 이제 찬바람이 나면은 이 호박은 또 애호박은 또 들어가고 늙은 호박이 또 생기니까 이 애호박을 이렇게 팔할 때 많이 따서 야채 박스에 넣어주고 한 30개 정도 넣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나오는 대로 집에서 나물도 해먹고 초무침도 하고 뭐또 된장찌개도 끓이고 뭐 많은 요리에다가 집어넣죠. 그렇게 하고 이제 밥새우 넣어서 가지랑 같이 넣어서 고추 썰어놓고 마늘 듬뿍 넣고 이렇게 가지, 호박, 밥새우 볶음 해요. 그리고 양파도 좀두개 썰어 놓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갯장어인데 갯장어는 그렇게 일반 민물장어보다는 좀 값이 저렴하고 그래도 단백질은 거의 비슷하게 단백질은 풍부하고 이 갯장어를 두 마리를 구워서 오늘 우리 상식님의 식판을 차리려고 그래요. 아, 맛있겠죠. 양념은 이제 그 전에 LA 갈비 하고 남은 데다가 생강 좀 넣고 후추 좀 넣고 이렇게 양념을 더좀 진하게 했어요. 갈비 양념에다가 조금 생강 좀 넣고 후추 좀 넣고 그랬죠. 술좀 넣고. 아, 맛있겠죠.